우리 아버지 허술하는데요. 밤에 땅 가라. 아침에 개밥 주고. 하나 둘셋 의상아. 왜 정말 귀찮아 보인다니 진짜. 겉멋이 들어버렸어. 자 천명을 돌파해서 해버렸지 뭐야. 빡 그 겉멋 들어도 돼. 아 목소리 한톤 업 해주고요. 네 익숙하지 여기가. 네. 어? 데자뷰인가? 뭐지? 그때 저게 뭐 떨어지고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우 하고 막 달려갔던 기억이 있는데. 와. 자. 왜 우리가 여기 있지? 왜냐면 유튜브에 이모식당 막창 순대편에서 아 반응이 난리 났었지 그때. 고민재 구독자분이 댓글 남겨주셨는데 그렇죠, 아버지가 맞아. 말씀해주시기를 1980년대부터 사실은 더 오래될 수도 있지만 쯤에부터 이제 이모식당이랑 그 맞은편에 8번 식당이 라이벌 관계여서. 아 라이벌 지금도 라이벌 구조긴 하지. 가격도 비슷하고 맛도 뭐 이제 상향 평준화 돼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좋다고 말씀을 남겨주셔서 궁금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그래서 요점이. 요점은 1000명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지금. 아 요점 온 목적을 확실하게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려봐 볼까요? 오늘은 이제 모둠 수육인데 아... 거기에 아니 이거 온 목적이 뭐냐고 여기 밥 먹으러 왔지 뭐. 말이 잘 안 나오네. 원래 말이 잘 안 나왔는데 유튜버가 말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편집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댓글들이나 페이스북을 저희가 한다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댓글이 이제 저기도 맛있지만 8번 식당 맞은편도 역사가 깊고 맛있다 라는 얘기가 많아서 거기도 한번 가서 비교를 해보고 어떤 맛의 차이가 있는지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뭐 그걸 비교해 그런 거를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올리면 그치. 좋아하시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여기가 8번 식당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뭔데? 여기가 주소가 8번지야. 아 그래서 8번 식당이 주소 적혀 있던데. 니 디테일하다. 자 그러면 이동할까요? 8금 식당은 뭐야? 8금 식당 뭐야 이거? 8금 식당 뭐야 이거? 식당인가요? 팔금 식당은 다음에 한번 가보자. 오케이 출발. 한 몇 년 됐죠? 여기 45년이요. 아 새우젓 있네. 새우젓 고갈못이네. 새우젓을 넣어야지. 아, 후추 넣을 건데 이거 너무 많이 넣었다. 수육 중자를 시키면 국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국에는 이제 건더기가 없지 않아요? 이걸 넣으면 이제 국밥이 되는 거. 와 그 아까 그 너무 왜 하나만 넣지. 나 이제 순대국밥이야. 형님 돼지국밥 해드립니까? 아니다 나는 섞어국밥으로 먹을게. 네. 좋아 나는. 아 질기다네. 맛있습니까? 알았어. 뭘 알아? 맛있습니까? 맛있어. 아 딱 반반 비계와 살코기의 반반. 삼겹살이래 이거는. 구이가 안뽕 삼겹살, 갈비살, 막창순대. 제가 또 수육에 좀 아는데 수육의 최고의 조합이 뭔지 아십니까? 뭔데? 새우젓. 어리굴젓다 이거. 그럼 비싼 거. 와. 어때? 맛이 어때? 녹아. 이미 없어. 아... 있긴 한데. 알바.
아, 비계가 쫀득쫀득하게 씹힌다. 아. 일단 뭐랄까 잇몸 사이사이에 얘가 비계가 치고 들어오네. 내가 이거 한번 먹어볼게. 이파리가 좋네, 영양분. 이 집 수육 잘해. 잘해. 근데 모든 집에는 특제 소스가 있는 이유가 있어. 제일 잘 어울리거든. 아, 푹 찍어가지고. 너무 푹 찍었는데? 어때? 네? 아직 안 먹어봤어. 약간 껍데기가 살짝 더 쫄깃하다 여기. 아 그래? 저쪽이 꼬들밥 같은 느낌이면 여기는 찰밥 같은 느낌이야. 여기는 기름기가 살짝 적은 것 같아 거기보다. 담백해. 그거랑 이제 막창은 이제 살짝 더 쫄깃해서 안에 속내용이 먼저 넘어가고 껍데기가 남아있네요. 아 맛있다. 나 이렇게 손을 뜯어먹는 게 너무 좋아.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아, 언제 CF 찍습니까? 가만히 다 먹네. 일단 전체적으로 간이 여기 약해. 엄청 매콤함이나 새콤함이나 새콤함이 살짝 적어. 고소함이 더 들어갔어 여기는. 그리고 새콤함이 적으니까 더 많이 들어가. 식이 안 질리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중화된 입맛을 잡을 수 있는 맛들이야 전부 다. 좀 더 호불호가 호불호를 줄이고 줄였다. 비린내 자체를 다 잡음으로 인해서 어린애들부터 80세까지 먹을 수 있게 하는 호불호 없는 그런 걸 잡았고, 근데 대신에 이모식당은 향을 좋아하는 특유의 그런 매니아층을 잡은 그런 거지. 차이점이 프랜차이즈를 만들고 안 만들고 차이. 그게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된장, 새우장, 간장, 양배추 이것까지 다 1인 메뉴로 나와. 그러니까 이게 원래 보통 된장 나오면 하나 주고 발라 먹는 건데 각자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조금씩 나온다는 게 좀 더 신경 써줬네. 위생이나 약간 그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이제 갈비살이죠? 갈비살 돼지갈비.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는 살짝 피맛이 납니다. 살짝 쌉쌀함만 좀 더 익혔으면 좋겠다. 갈비살 평범. 근데 왜 자꾸 먹어 그럼? 비싼 거니까 일단 넣어놓고 몸이 알아서 하겠지. 카톡을 했는데 형님 투바틀 중입니다. 누구랑? 아버지랑. 아 그날 그 소주 투바틀이었다고. 양주 투바틀. 아 나 너무 힘들었어. 아 같이 우리 영상 보면서 아버지가 욕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재미없냐? 자꾸 형님 취업 걱정하던데. 응? 취업했다니까 자꾸 취업했다고 안 한 것 같은데 이러던데. 취업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영상을 찍고 돌아다니는 이러던데. 아버지가 주무실 때 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우리 아버지 허술하는데요. 밤에 땅 가라. 아침에 개밥 주고. 깨는 누가 들어? 점심에 깨털지. 아침 6시 일어나. 개밥 줘. 소밥 줘. 한 번에 밥 차려줘. 바람 부는 방향으로 농약처럼. 나는 근데 수육은 밖에서 먹는 거에 좀 큰 메리트는 못 느껴. 보통 집에서 수육을 해 먹습니까? 할머니 댁 가면 많이 해 먹지. 난 시골이니까. 난 내가 직접 해드려. 월계수 넣고. 월계수를 넣는다고? 아, 야. 월계 간인가? 뭐지? 응? 간을 월계 간을 넣는다고? 월계수를 넣고 된장 넣고 커피가루 넣고 고기를 안 넣어. 근데 좀 음식 관련된 얘기. 왜냐면 댓글들 중에 음식과 관련된 얘기를 그래. 수 없이 너무 많이 하는 게 이게 약간. 매력. 일단 모든 중짜를 먹었는데요. 남자 둘이 먹기 저는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국도 나오고 왜냐면 공깃밥 시켜서 말아 먹으면 이미 배불러. 맞아. 갈비살에서는 저는 살짝 피맛을 느꼈습니다. 이게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살짝 피맛은 별로. 나머지 수육은 딱 고기와 지방의 적절한 그 비율이 맛있어. 막창 순대도 막창이 이모식당보다 살짝 질긴데 질긴다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니고 식감이 좋다는 거지. 전체적으로 간이 약합니다. 간이 살짝 약하고 막창 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모식당은 약간 기름을 발라서 약간 좀 더 느끼하면서 살짝 고소하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맛이라면 그냥 살짝 담백하게 호불호를 좀 더 줄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매력이 있어. 다른 식당이야. 다른 식당. 같은 메뉴를 팔지만 다른 식당의 느낌이지. 완전 다른 식당. 맞지? 네. 굳이 뽑자면 너는 어느 쪽? 근데 저는 내 성격이 살짝 난 막 오래되고 약간 막
좀 빈티지스러운 게 그런 데서 술 먹는 걸 좋아해서 저는 이모식당에 살짝 더 정감이 갑니다. 난 자극적인 것보다 조금 뭘 안 자극적인 거 이런 걸 좋아하잖아. 오히려 나는 이 심심함이 오히려 더 좋거든. 오히려 나는 이쪽이 좀 더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 형님은 이쪽? 응, 나는 이쪽. 의가 상하네. 뭐 해야 되나? 이제 마무리하자. 네. 마무리하고 2차로 이모식당 한번 마무리하고 난 여기 더 좋으니까 옆 테이블로 여기 계십시오. 옆 테이블로 가는 거야. 그 같이 인사할 수 있어. 저기서 창문 보면 인사할 수 있어. 와이파이 짱 하면 돼. 오케이. 이상아 형제야. 국밥에 사채가 들어가. 무슨 국밥이지 근데? 섞어국밥. 순대랑 고기가 같이 있네. 우와. 근데 여기에도 삼겹살 넣네. 국밥에. 멋지. 좀 크게 나옵니다. 순대가. 와 맞네.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 참은.